힘이 더 볼까 했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디저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분 사주시겠어요? 계란이요? 응. 이 계란이니까.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니까. 이거 뭐 하냐? 효원이랑 밥 먹었네. 저번에도 엄마가 왔다 그래가지고 맥주 마시러 갔잖아. 잠시 들어가. 효원이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우리 단체로 찍어줬는데 얼굴도 안 나오더라고. 잘못 찍었나 봐. 빛을 잘못 받았어. 카스텔 같아. 예, 약간 카스텔 느낌. 방어하고요. 위에는 유지오르시라고 무하고 저희 만든 식초하고 같이 섞은 거거든요. 와사비 올려서 드시면 지도 줄 수 있네요. 그래서 면역 두 개 간소화 되거든요. 저희 물 좀 한 잔만 안 하실 것 같진 않아. 괜찮아요? 예, 성게는 좀 괜찮습니다. 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뭔 맛이야? 비싸요 좀. 네, 잠시만요. 이 청결 좀 접으세요. 저한테 회사에서도 좋고 어수선한 거 진짜 싫어요. 청결 정말 괜찮거든요. 더 주셔야 돼.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준비를? 취향 관리는 맛이. 오늘 청결. 아 맞네. 오이도 먹고 왔다. 오이 들고 와야 된다. 오이 소박이나 해가지고 이미 줘야겠다. 형제 괜찮으시죠? 네. 야. 형제야도 좋을 때만. 나는 되게 맛있던데. 좀. 광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인 씨, 저에게도 간장 좀 넣어주세요. 엄마한테 이렇게 예약이 없다가 어떤 분이 오셨. 자연 씨는 뭐가? 집합이라 그러니까 그게 또 하필 괜히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집집하고. 그 집안 말고 죽동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죽동 그 사람이 밥집 어디 들어다녔나. 한동훈 회사 사람들 다 아지. 회사 안에서만 먹겠네. 도미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실장님이랑 뜻하신다고 회사에서 드신단 말이야. 샐러드랑 이런 거 같이 안 먹어. 같이 안 먹는데 그래도 좀만 다행이네. 늦게 자게 됐잖아. 1, 9, 1이고. 아, 그리고 6시 한번 깨고 5시, 7시 한번 깨고. 왜? 6시 했네.
계속 신경 쓸까 봐. 그래서 아. 7시 일어났는데 7시 올리면 또 일찍 올렸다 지랄하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좀 7시 한 40분쯤에 올렸어. 잘했지. 잠깐만 눈 좀 붙이지. 아 눈 붙일 시간은 없었어. 지금 눈썹 아침도 제대로 안 써먹는데 대충 이거 강아 지그러면서 안 되겠는데 안개나 썼거든. 그러면서 씻는 것도 너무 미쳐버렸어. 근데 자기 전에 씻고 계란은 굉장히 좀 크게 나가거든요 단품으로. 오야 손님들이 많이 놀래. 밥이 없는데 이 정도면? 나 계란 조금만 끝에 머리만 조금만 그래서 이제 바꿔. 만들어보셨어요? 찍으라고 하죠. 남자. 따르잖아. 근데 효원이 있긴 한데 이제 엄마 편집을 만들어보셨어요. 해주려고 하죠. 엄청 두껍게 계란말이라서. 요즘에 계란말이를 잘 안 마니까요. 말투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젊은 친구들. 걔는 그런 거 하고 조리까지. 나는 어릴 때부터 계란말이를 했었어가지고 알지. 둘이 잠시 이러고 집게도 이러고 계란 말라고? 어 뒤집어야 돼. 살짝 털 익었을 때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안 붙어. 살짝 눌러가면서 무서워. 콩냄새 구했거든요. 엄청 웃긴다. 한치 올려드릴게요. 위에 유자 올려드렸습니다. 아 한치도 맛있었어. 그런 건 다시 이렇게 보는데 보는 것마다 다 그때 맛있었던 생각이 나겠잖아요. 아 좀 무서워. 치즈랑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치즈 꽃가리, 아니, 그, 꽃감 치즈, 아니, 치즈 꽃가리라나? 이게, 원래 이 삼치가 이거 훈제하고 하면은 그렇게 맛은 없거든요?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확실하게 맛있다고 느낀 게 내가 평소에 오이를 안 먹잖아. 응, 근데 오이 하나도 안 나던데 먹을 때. 나긴 나던데 그것도 그대로 맛있더라고. 부터밖에? 네, 제가 원래 오이를 빼달라고 그러거든요. 아, 오이 많이. 넣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나는 오이 하나도 안 먹었어. 아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남은 거 씹을 때 나도 먹었다. 그래요. 이것저것. 다 먹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사케도 한두 병씩 먹고 이러다 보면. 이거 좀 등푸른 생선이 없어갖고서. 아, 네. 고등어 맛있던데요, 그래도. 고등어요? 네. 저 너무 맛있어요. 청어 이제 등푸른 생선은 다 제가 초절임하거든요. 네. 청어도 좀 괜찮은데 오늘 청어가 없어갖고서 여기 방어 뱃살을 해야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입이 짧아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잘하구나. 저도 맛있게 먹어. 어때요? 좋아, 배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잘 먹었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30뱃살인데요 유비끼라고 겉에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거거든요. 추장을 쓰다 보니까는 좀 기름기 너무 좀 식감이 좀 왜냐면 냉동 근데 이제 그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쟤는 소비가 안 되니까 이소배거든요. 그냥 드시면 돼요. 안 하고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이 판촉을 하면은. 뭐 재료 같은 거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는 좀 더 이제 오마카세보다는 스트레스 안 받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반대더라고요. 아... 몸도 힘들고 아... 작업량은 거의 두 배고 하니다 보니까는 아... 그래서 그냥 아, 오마카세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이게 너무 힘들고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좀 힘들다 그래서 오마카세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마카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게에 좀 이미지도 있는데 좀만 좀 손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으면 있는 상태에서 하라고 그 당시에 내가 돈 벌어서 바꾸라고. 아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오마카세 분위기는 안 나니까요. 또 의외로 또 오마카세를 찾으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이거 삼치인데요. 예. 아까 이제 삼치면 이제 한번 껍질만 간이 좀 백이에요. 생강하고 치즈 올렸었으니까. 좀 약간 좀 뭔가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뭐 그게 와 9천만 원. 직원도 많고 또 거기 이제 사모님이 홀을 직접 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손님들 그래도 이제 그거를 놓고 나도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고등어 좀 작아서요 그냥 니기리로 드리니까는 고등어하고 이제 그 식사로 우동하고요 이제 막기하고 디저트 이렇게 남았는데 혹시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전 가게에서도 그래갖고서 이쪽 때 좀 많이 드리는데 근데 요즘에 성게 가격 저희 가격대 뭐 쓸 수 있는 거는 좀 아... 아니 괜찮습니다. 아이. 영상 같은 거 잘 올려주시고 하니까 손님들이 추가 찾아줬다 말씀 가격도 좀 비싸있는데 괜찮아갖고서요 한번만 드셔도 괜찮아요.
소금을 넣어 했으니까. 해주시면 왜냐면 그때 이제 워낙 좋으니까는 그 저기 뭐야 알이 풀려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업체 그 사장님한테 성게알이 왜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 일본 기업에서 많이 나가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연반 처리하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 맞아 좀 뜨거운 편이야. 있었군요. 유엔 맛기라고. 치즈 꽃가루거든요. 꽃가만의 치즈 맛을 올린 거거든요.